10년 전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9년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네요. 19년에 네, 12월 네. 30일. 30. 이제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으니까. 그러네요. 네. 야, 이게 우리 그 2020 원더키디가 드디어 실제로 네, 맞아요. 이틀 후면은 옵니다. 원더키디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보시는 분들 중에 몇 년 전이죠? 제가 저희가 어렸을 때였으니까 우리가 30년 전이니까 저희 국민학교 때니까 30년 전 거의 그 정도 거의. 되게 됐죠. 그러면 30년 전에 너에게는 뭐라고 쓰실 거예요? 30년 전에 편지 너에게? 쓴다면 오. 말하지 마라. 너 지금 공부해봐야 다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공부하지 말고 음악만 해라. 뭐 이런 거? 뭐 그런 얘기를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 10년 전에는 뭐라고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술 좀 그만 먹고. 열심히 좀, 곡 더 열심히 쓰고,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을 것 같네요. 그러면 10년 후에, 네가 너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10년 후에 네. 제발 좀 잘 살고 있어라. 아니 그 말이 아니라 10년 후에 당신이 너에게 뭐라고 할까?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네가 열심히 했어야 내가 인마 막 이런 얘기. 아 왜냐면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네. 오늘이랑 내일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진짜 이제 끝인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진짜 그래서... 끝이라고요? 종말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명음 씨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2009년도 12월 30일에 황명음에게. 그때는 제가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이제 호주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때 멘탈 제일 안 좋을 때 아니에요? 이제서? 아니야? 이제 준비하고 서른 때 제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영어 공부 좀 더 하고 가라. 아 영어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네, 그 아마 삶이 좀 달랐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10년 전에는 제가 정원펜트 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딱 10년 전에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열심히 해라. 뭐 이것 좀 공부 좀 더 해봐. 뭐 어디 여행 좀 더 많이 다녀봐. 뭐 이런 경험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늘 그 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잘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여행 열심히 다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즐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걸 결국에는 가장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그걸 알면서도 당장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당장 내일 모레부터 이제 저희는 튜토리얼을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죠. 늘 우리는 유예 기간은 최대한 길게.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연말은 지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 다음 이렇게 달이에요. 내 연초는 뭐 연초가 아니야. 설 돼야 설. 그렇습니다. 한 3월쯤 돼야 이제 슬슬 이제 해가 바뀌었나 보다. 그렇지. 이제 그러는 거지.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자기에게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10년 후에 자기에게 욕 들어먹지 않도록 지금 열심히 잘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인트로는 엉망이었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엉망이네. 네 엉망이네 진짜. 자 오늘은 블루리치의 BR-283A 가격은 기존에 했었던 거에서 2,000원 올라가 있는 앤섬 네, 요정이 네, 네. 앤섬 요정이 2,000원에 픽업이랑 공임을 다 주고 가는 네, 엄청난 연말 선물과도 같은 블루리치 업그레이드 버전 에랄백스 앤섬 픽업이 장착된 BR-283A 모델입니다. BR-283A 모델은 심지어 앤섬이 장착되지 않았고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선입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10월달 두 달 전에 웰메이드 블루블루 리찌리찌라는 네, 충격적인 한 줄 평을 받으면서 9.5라는 최고점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점수도 충격적이죠. 네, 이게 정말 그만큼 진짜 기타 자체가 너무 좋았다.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원산지는 궁금하지도 않은 영역에 이미 가 있는 진짜로 잘 만들어진 기타였고요.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을 저희가 했었을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앤썸까지 박혔으니 뭐 가성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점수는 그냥 그대로 두고 한 줄평만 좀 앰프톤에 집중해서 바꾸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공임이 권속가에서는 이제 픽업 값이랑 공임 포함해서 488만 8,700원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할인가는 285만 2,000원으로 거의 변동 없이 계속 여러분들 동일한 가격에 사실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스펙 쭉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1.5cm. 요게 이제 드레드넛 바디가 280이고 요 283은 오바디거든요. 근데 뭐 이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의 취향이 약간 조금
그 드레드넛보다는 아무래도 뭐 오바디나 뭐 GA바디 이런 쪽에 조금 더 취향이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드레드넛과 동일 선상에서 놓고 취향을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 2.19kg, 두께 100mm, 구프렛 뒤뚤레 79mm, 쉐입은 O타입입니다. 전반적으로 착용감 자체가 훨씬 컴팩트하죠, 느낌이. 네, 그리고 프리미엄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요. 프리미엄 솔리드 산토스 로즈우드, 색상이 굉장히 밝고 선명한 이런 로즈우드가 축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추럴 하이글로스 피니쉬, 그리고 셀렉트 원피스 마호가니, 곧도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버터빈 헤드머신인데 샤프트 길고 금장이 아주 멋지게 들어간 헤드머신입니다. 본넛에 44.45mm 너트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25.6인치 650mm, 20프렛까지 있고요. 에라백스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에 프리오 스타일의 포워드 쉬프티드 엑스브레이싱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스펙이 뭐 O타입이다, 뭐 드레드넛 타입이다, 요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뭐 셋업 자체가 목재나 이런 구성들 다 동일합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블루블루 리찌리찌 했는지 한번 들어보죠. 아, 왜 그랬는지 알겠어. 네. 우리 취향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우리 취향이지만 난 그래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아, 맞아요. 그거 맞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둘 다 이제 엄청 그 근육이 느껴지는 진짜 짱짱한 사운드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제 드레드넛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시합 준비하면서 몸을 막 키우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합 전날 몸 상태 있잖아요. 완전 싹 커트해내고 이제 물도 안 먹으면서 체지방 감량해놓은 딱 그런 느낌. 커팅해놓은 느낌. 네, 커팅해놓은 느낌. 네. 그래서 훨씬 더 뭔가 되게 진짜 라이트해요. 더 빡빡 치고 들어오는 이 느낌이 네, 그게 결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시합 날이야, 이건 지금 텐션이. 좋죠. 아, 좋아요. 자,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좋다. 280이랑 비교하면 저음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네. 저음 자체가 멋있긴 합니다만 그 부밍은 280이 조금 더 네. 확실하게 드레드넛. 훅 다가오고요. 맞아. 이거는 맞아. 그거에 비해서 좀 깔끔한 느낌.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 이거? 뭐 이거 약간 이 가격대의 끝판왕 중에 하나겠는데요. 이 정도면 9.5 9.5 받았잖아요. 아, 그러게 받은 이유가 있네요. 이거 진짜 좋다. 좋아요. 이거 저기 확 열린 걸로 대자연 스트로크 한번 해주시죠. 대자연 스트로크 해달라고? 뭐 2키로? 네. 아, 광활하다, 광활해. 야, 이건 무슨 등산화 광고 같은 거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웃도어 브랜드, 약간 그런 거.
근데 베이스가 너무 이쁘다. 약간 진짜 뭐 아웃도어 브랜드 이미지 떠오르지 않아요? 진짜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블루리치 말이야. 뭔지 알겠지? 그런 느낌이야. 막 서론에서 막 이렇게 막 쓰고 막 하다가 고드름 착 이렇게 여기 얼굴에 막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블루리치 말. 300이네, 300. 이런 느낌. 와, 진짜 멋있습니다. 아니 상성이 너무 좋다. 이게 앤섬이 블루리치를 진짜 잘 받아주네. 잘 받네요. 예, 네, 정말 잘 받아줍니다. 정말 고스란히 갖다 받아줬어요. 야, 이거 좋네. 와, 좋았습니다. 역시 뭐 와, 이 뭐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지, 맞아요. 근데 진짜 기대 이상입니다. 아, 283 요거 탐나네요. 자, 이거 어떤 거 들려 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민들레 들려 드리겠습니다. 민들레? 민들레도 이만해지겠지? 아, 근데 그 약간 뭐라고 해야지? 그 섬세한 뭔가가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아, 섬세해.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커요. 이게 크다기보다는 얘는 큰 느낌보다는 약간 뭐랄까 민들레가 그 초원에 펴 있는 느낌, 그러니까 들꽃 같은 느낌, 더 야생화 느낌, 야생화 느낌. 네, 네. 해바라기까지는 아니고 민들라기. 민들라기. 그 정도. 민들라기. 네. 크네 그래도. 그래도 좀 커. 이 정도 느낌. 야생화 느낌에. 그렇습니다. 뭘 해도 대자연, 야생 이런 느낌이 어울리는 블루리치. 네, 거의 아웃도어 기타 브랜드. 거의 뭐, 야. 뭔가 야상 입고 쳐야 될까요? 그러게요. 야상 입고 쳐야 되는. 이걸 끼고 이렇게. 이렇게. 텐트 모닥불 피워놓고 막. 거기서. 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아, 이미지는 아주 제대로 만들었네요, 블루리치. 자, 좋습니다. 형님 기타네, 형님 기타.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이라 그런 없고요. 네. 저번에 이제 했던 것처럼 웰메이드라고 했었잖아요. 정말 잘 만든 기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드릴 거예요. 웰메이드라고 드리겠습니다. 웰메이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블루리치.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니. 거기 이제 앤썸을 달면서 더더욱 자연에 가까운 느낌이 됐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메아리. 블루블루리찌리찌. 저 이럴 줄 알았어. 아, 나 진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자막에 블루블루 리치리치 메아리 리치리치 리치리치 알겠죠? 요런 느낌. 네. 아웃도어 기타 브랜드 블루리치의 BR283A와 함께 저희 2019년 어탐 지금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좀 또 포맷의 그런 어떤 디테일들을 좀 변경하는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리고 보기 편한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방송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나머지 버즈비 TV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아껴 주시고 여러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도에 복 많이 받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씨도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해놓고 나보고 인사하라 그러면. 네. 어쿠스틱 타임즈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저기 사랑해주시는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은 더 복 받으시고 저희도 복 많이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